반갑습니다. 경유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오신 영상 유가족 본대위 여러분, 매우 오늘 같은 날은 크게 얘기할 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오늘 예비 후보의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용산 참사 당시에 진상조사단의 일원으로 또 용산 철거민을 변호했던 변호인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됐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용산 참사 살인 진압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 참사란 게 도대체 무엇인지 경주 시민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때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뉴타운을 지으면 돈벼락이 하늘에 떨릴 것처럼 그렇게 선전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19대 총선에서도 부동산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이 마치 부자 돈더미에 올라갈 것처럼 선전해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개발하기 시작했던 것이 용산국제업무지구였습니다. 이곳은 역세권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을 개발하게 되면 그 대형 건설사와 조합이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려 그 공사비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당시의 대형 건설사는 삼성물산, 포스코개발, 대림건설 등등에서 주요 3대 대형 건설사가 시공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상가 세입자들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은 여기 장사하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보통 도시에서는 엄청난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가 세입자들은 권리금이 법적 권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푼도 보상 없이 거리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면 곧바로 빈민의 위치로 자신의 생계수단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계를,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며 요구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과 그리고 구청에서는 영역 깡패들 동원해서 상가 세입자들을 강제적으로 폭행하고 협박을 통해서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온갖 폭행과 협박 속에서 상가 세입자들이 갈 수 있었던 곳은 오로지 빈 건물 위에 망루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청와대도 어느 곳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로지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고공으로 올라가 망루에서 자신들을 봐달라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국민들에게 그리고 서울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회적 약자 지위에 있는 상가 세입자 철거민들을 드디어 경찰은 경찰 특공대를 투입했습니다. 여러분, 경찰 특공대는 테러를 진압하는 전문 부대입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진압하는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서 설득의 과정도 없이 만 하루 만에 25시간 만에 철거민들을 강제적으로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토끼놀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는 탈출구도 보장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망루하는 이남물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제 진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것은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시민들은 모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 특공대는 자신의 위험도 알지 못한 채 상가 세입자들이 싸우고 있던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진상조사단으로서 당시 화재 참사의 원인은 화염병이 아니라 경찰의 과도한 진압이 결국 극단적인 상황을 내몰았고 참사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용산 참사의 진상은 새롭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기 위하여 망루에 올랐던 사람들이 그들은 처절하게 죽음으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자신의 불을 몸을 태우면서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죽어간 사람들의 그 영혼을 달래줄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용산 유가족들이 7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도 그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리고 경주 시민이라면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쌓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그런데 당시 진압의 가장 최고 책임자였던 김석기 씨가 다시 국민의 대표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의 생명을 빼앗도록 지휘했던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나간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있는지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과 그리고 경주 시민들에게 물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용산 유가족들이 그것을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온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산 참사는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에 의해서 경찰특공대가 국민을 죽인 너무나 잔혹한 사건이었음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습니다. 자신은 정당한 법치 집행을 했다고 지금까지 변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사지러 몰고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한마디 반성 없이 정당한 법치행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도저히 지지할 수도 없고 당연히 반대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 윤리적 의무이자 정치적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용산 유가족들의 한을 풀고 용산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시의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진상조사단의 한 사람으로서 또 다시 약속드릴 수밖에 없음을 경주시민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불편해하지 마시고 진상을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